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는 22,657명, 전 세계적으로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증가 속도가 아직도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 수 증가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은 내년 3분기에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인도 의회가 멈췄습니다. 상하원 의원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게 대스클리에 बहुत बड़ी समस्या है. हमारा देश पीछे कोरोना के वजह से बहुत पीछे हो गया है. यहां तक कि मैं भी जॉब करता था पांच 브라질에선 대통령과 상원 의장, 연방 대법원장에 이어 하원 의장까지 3부 수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94만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보고된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증가 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38일 만에 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댈 곳은 치료제와 백신.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긴 미국의 보건당국 수장은 일반인들은 내년 7월 이후에나 접종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vaccine that initially be available sometime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but very limited supply and will have to be prioritiz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I think he made a mistake when he said that. It's just incorrect information. It could be announced in October, could be announced a little bit after October, but once we go, we're ready. 레드필드 CDC 국장은 백신으로 얻는 면역력은 70% 정도라며 마스크가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